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만다라 컬러링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미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그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처음 만다라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큰 수업 챕터 하나가 만다라에 대한 설명이길래 도대체 만다라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 라고 약간 의아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명상 방법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만다라는 어떠한 분들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체크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해결하지 못한 갈등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에 시달리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자신을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자주 우울한 마음 상태에 빠지곤 한다. 다섯 번째는 평소 과민한 편이고 쉽게 감정이 폭발한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것, 즉 술이나 담배, 폭식으로 회피하곤 한다.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편이다. 이런 분들께 만다라 컬러링을 하면 정말 효과가 있고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다라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건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다라의 뜻은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성스러운 원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원은 삶의 지속성 그리고 순환성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삼라만상은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로써 원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본 것입니다. 이미 많은 문화권에서 만다라 그리기를 통해 스트레스 완화와 치매 예방, 좌뇌와 우뇌의 활동을 골고루 도와서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티베트 불교 승려들은 수행의 일환으로 모래 위에 만다라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 무아지경에 이르면서 잡념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색채 미술 치료에서의 만다라 그리기는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성격장애, 거식증, 폭식증, 강박증 또는 자살 충동과 같은 정신질환 그리고 그 외의 신체적 병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카를 구스타프 융은 2년 동안 매일 아침 만다라를 그리면서 이것의 효과를 스스로 입증하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신경쇠약으로 힘들어하던 아주 유명한 작가죠. 헤르만 헤세에게도 이 만다라를 심리치료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만다라의 형태를 보면 일단 동그랗고 연꽃의 무늬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만다라의 형태는 원 안에 동심원을 안배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다라를 그리기 전에 잠깐의 명상과 명상 호흡을 하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배가 굉장히 고플 때 이 만다라 컬러링을 하니까 배가 정말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다라 일주일 명상 컬러링 키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일주일 동안 만다라 컬러링을 하실 수 있는 키트입니다. 이 키트에는 명상에 사용할 3시간짜리 명상 음악과 그리고 컬러링 패드 7장 그리고 명상에 사용할 트라이트 캔들과 컬러링 전 후에 읽어보셔야 할 설명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만다라 일주일 명상 컬러링 키트 사용 방법과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조용한 공간에서 제공된 향초에 불을 붙이고 또 제가 제공해드린 명상음악 QR코드를 스캔해서 재생해주세요. 척추를 곧게 세우고 코
호흡으로 숨을 깊게 마신 후 뱉어내기를 5회에서 10회 반복하세요. 이때 들숨에는 차가운 공기가 내 코를 통해서 들어가고 다시 내뿜을 때는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가 빠져나간다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호흡을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음에 드는 컬러링 패드 도안을 선택해서 자신이 사용하기 쉬운 재료를 골라서 컬러링을 시작합니다. 색칠이 자신이 없는 분일 경우에는 색연필이나 사인펜, 마카, 색볼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색칠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조금 조울증이 있다. 신날 땐 너무 신나는데 그에 비해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너무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컬러링을 중심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를 바깥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컬러링 패드가 7장이라고 해서 하루에 꼭 한 장씩 완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만다라 명상 컬러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